아, 직장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직장 이야기. 되게 어렵죠.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렵죠. 쉽지 않죠. 직장이 다니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직장 자체 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은 이제 우리가 월급에 대한 목표잖아요, 사실은. 일 자체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죠. 일 자체에 대한 질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전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나의 이전의 성과도 이어지고,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삶의 영위를 이야기 돼버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런지. 그 생각을 가지면 이제 직장 다니기가 더 힘들어요. 언제쯤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래서 애초에 직업을 잘 골라야 돼요, 사람은. 제 생각엔 직업을 잘 고르면은 그 인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직업 고르는 거에 따라서. 근데 대다수 분들이, 아, 직업을 정말 잘못 고르고, 문제는 그 직업을 못 고르는 거에 핵은 부모님이에요. 제가 맨날 부모님 탓을 하잖아요. 실제로 부모님이 문제인 겁니다. 예. 네. 아이가 좋은 직, 그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게끔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너무 조급하고, 부모들은. 엄청 조급해. 예. 네. 좀 자기, 아이가 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뭔가 스스로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부모들이. 자녀의 직업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직업을 갖더라도, 보통 분들이 이제 직업을 갖더라도요, 이 루트로 가는 거는 진짜 별로예요. 여러분들이 또 직업을 가졌을 때 직장을 다니는 게 재미없는 이유는 바로 직장을 가는 코스를 가서 그래요. 바로. 젊었을 때 자기 사업도 해봐, 뭣도 해봐, 여러 가지 도전도 하다가 직장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학까지 갔다가 직장을 구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기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갖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직장을 재밌어 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젊었을 때 이것저것 창업도 해보고 자기 사업도 하다가 뭐 직장을 가면, 왜냐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는지를 알기도 하고요. 그냥 자유롭게 일한다는 게또 얼마나 힘든 건지도 젊었을 때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오히려 직장에서 일이 더또 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거할거 여러 가지도 잘 찾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 나와서 바로 직장을 들어가는 건 그렇게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다이렉트성으로. 내가 그 일이 너무 원하는 일이면은 바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뭐 대학 뭐 나오면 한 24?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24, 넷이거든요? 뭐 중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휴학을 많이 해. 휴학도 안 하고 가면은 24, 넷이고, 요새는 휴학하기도 많이 해서 26, 27대거든요? 그때 바로 직장 들어가는 거. 근데 휴학했을 때도 문제예요. 별걸 안 하고 휴학을 하니까 그런 것도 또 문제긴 하죠. 그게. 미인님, 취준 시기에 바로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공백기가 생겨서 나중에 직업을 갖기 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안 가지면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한 느낌 때문에, 그 불안하다는 느낌은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예.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장 못 구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네. 자기가 그
불안, 능력 있으면 불안할 일이 없어요. 다 불안한 거는 자신의 능력 문제. 예. 하하님, 차쌤, 저 요즘 직장 다니면서 빠공사 중인데 뭔가 스릴, 그런가요? 아, 하하님, 누군지 알겠네, 이제. 하하님이 누군지. 그, 작명 신청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까먹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락을 좀안 드려가지고, 혹시 제가 까먹었나 생각하겠지만, 전 까먹지 않습니다. 의뢰 들어온 걸, 절대로. 예.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예. 제가 좀 작명을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람들이 작명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작명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떠한 물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물건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그게 작명이잖아요. 사람이나, 물체나, 똑같아요. 작명이라는 거는. 그쵸? 어떻게 지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왜, 어떻게 떠오를게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시금석님. 네, 맞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예요. 예.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근데,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 떠오르는 게? 예. 네. 민정님, 안녕하세요. 네. 떠오르는 게 뭐겠어? 이게 장명이 되게 잘못된 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소리다 뭐 여러 가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한자에 뭐 여러 가지? 그건 좀 의미가 있어요. 한자의 의미는 그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뜻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용도 아니면은 캐릭터, 그게 맞아야 돼요. 그쵸? 그게 작명이에요. 무조건. 엉뚱하게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가 뭐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지어봐요. 그 맞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예. 네. 그게? 그래서 작명이란 거는 그 사람의,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에랑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좀 직업에 맞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대다수의 생각보다 많은 나라의 그 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에 직업이 같이 직업이었던 거를 성으로 만든 게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옛날 또 다른 나라들은 좀 그렇게 지은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옛날에 직업에 이어지게.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느낌에 맞게 짓습니다. 이름을 원래가.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개명을 하든, 뭐 아니면은,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신종어 중에. 예. 네. 좀, 아, 이거는 좀 사용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 그좀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남자들이 입에 말하기가 어려운 단어라서 대자연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대자연. 여성들이 이제 월경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못되면 왜 그냥 월경을 쓰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네. 월경이란 말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대자연이라는 말을 월경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되게 잘못되게 지은 겁니다, 그거 자체를. 예. 네. 전혀 그, 그거를 들었을 때 아무런 뜻과 이어지지도 않고 너무 거대하게 표현된 거예요. 예. 차라리 그날이 나아요. 그냥 그날. 예. 그걸 너무 과대 표현한 것도 문제라고요. 그 사람, 어떠한 행동, 뭐 캐릭터, 사물, 그거에 너무 과하게 지은 거라고요. 예. 그게. 되게 잘못 지어진 용어? 라고 보여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요, 자꾸. 네. 그래서 아, 되게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잘못 지어진 단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처음 듣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몇몇 그냥 커뮤니티에서 그런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지어진 이름이니까 어떠한 뭐 행위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잘못 지어진 이름은 잘 불리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사람 이름도 그래요. 사람 이름도. 예.
사람 이름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작명할 때그 사람의 캐릭터가 맞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그냥 뭐, 야, 쟤, 쟤, 야, 그냥 걔, 뚱뚱한 얘, 걔, 그냥 말라 빠진 얘, 아니면 뭐 잘생긴 얘, 이쁜,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 이름이 그렇게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캐릭터와. 그래서 작명할 때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의 사주에 따른 캐릭터와 이름을 맞춰서 짓는 겁니다. 물론, 일부 보완해야 될 느낌까지도 좀 넣으려고도 하는 것도 맞고, 개성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맞고요. 이해가 되셨죠? 어렵죠, 작명이. 그래서, 그냥 막 짓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름을 좀 평생 내가 뭐 80년, 100년 사는데 좀 나의 캐릭터나 느낌과 좀 맞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예쁜 이름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그냥 안 맞아요, 그거는. 예. 그게. 이해가 되셨죠? 예.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이 원빈이면 뭐예요? 그쵸? 그러면 아무도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어색하다라고도 느끼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원빈도 원래 본명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본명이 안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가명이 원빈이 어울리니까 원빈을 쓰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이름을 개명해 주거나 아니면 성인분들 하면요.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아무 이쁜 이름 하려고 그러고 성인들도 그냥 맞지 않는 캐릭터 같은 이름 갖고 싶어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이름이 평범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특히 남자들은. 에이. 그 애가 평범하면 이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예. 그건 맞아요. 그애 사주가 평범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 애들은 이름이 평범한 게 나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평범한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한테 맞아요. 캐릭터가. 그게. 이해가 되셨죠? 예. 하하님 왜 우시나요? 다사수 의미가 없어. 뭘 자꾸 확인을 받아요. 오행결 나에게 맞는 색깔, 나에게 행운을 말도 안 되는. 예, 그거는 진짜 다른 사주에서 말하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 예. 아무튼 오늘의 주제를 좀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저를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몸이 정말 좋아요. 예, 바디 프로필도 찍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 사주를 볼줄 안다고 생각해봐요. 제 사주를 봤어요. 예. 그럼 제 사주를 보고 몸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겠죠? 그쵸? 몸매가 좋은 사주네? 이 사주. 이렇게, 이 사주는 몸매가 좋나? 아니면 역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안 맞을 수도 있냐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몸을 만든 거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40살인 남자가 그렇게 몸을 만들었다. 그치만 그 사람은 35까지 뚱뚱하고 그랬었다. 굉장히 뚱뚱했다. 그리고 몸을 만들고 나서도 2년 후에는 다시 뚱뚱해졌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대다수를 뚱뚱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럼 바디 프로필 찍은 사람들은 다 사주에 몸매가 좋다고 나올까요? 실제로 제가
본 많은 사람 중에 바디 프로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몸매가 별로였어요. 예, 네, 오히려. 더 별로. 왜냐면 대부분이 유지를 못하니까. 잠깐 그거 찍을 때만 하면은 그게 좋은 거야. 바디 프로필 찍은 당신 모습만 알면 그렇다고 판단. 그게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럼 사주가 바뀐 건가요? 그게? 사주는 생년월일치는 바뀌지 않는데? 그쵸? 바디 프로필 찍,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은 순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시야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모습만 알면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 안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몸매가 현재 바디 프로필 찍은 몸매라 할지라도.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주는 그냥 뚱뚱한 사람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예. 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들의 문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시각의 문제는 그 사람을 바디 프로필 찍은 사람, 당시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그 사람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사람의 과거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순간만을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예. 네. 이해가 되셨죠? 그냥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생각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은 그전까지 내 사물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 인생이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인생이 흘렀지만 그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각은. 그게. 그냥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은 실제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뭘 갑자기 튀어나와? 그 사람 예전부터 존재했고 어떤 식의 인생을 살았고 계속 그렇게 사는데 내 생각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체적인 판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내 판단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류예요, 오류. 예. 네. 오류.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무짝에 판단을, 나의 판단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뿐인 겁니다, 그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가, 나를 만난 시점부터 존재했고,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순간에 캐릭터로서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 근데 사주팔자라는 우리의 인생은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돼지고양이님이 하필 캐릭터 하필 닉네임도 뚱뚱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왜 돼지고양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돼지고양이님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봐요. 원래 뚱뚱했던 사람인데 몸을 딱 만들었어요. 잠깐. 그래서 늘씬해졌어. 몸도 좋아지고. 근데 반대로 돼지고양이님은 내가 늘씬하다는 늘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막상 그 사람은 나는 원래 늘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뚱뚱했었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잠깐 이런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다시 뚱뚱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스스로는 더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냥 그럼 결국엔 뚱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만나서 판단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을 봤을 때. 예. 그렇게 인식을 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사주 자체는 이렇게 생각,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본 사람을 판단하고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예, 과거라든가 미래 전체적인 인생이 중요한데. 예, 그쵸? 이렇게 생각,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위험한 게 문제가 어떠한 사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에 대한 생각,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의, 물론 과거 자체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미래도 중요해요, 굉장히. 과거에 되게 뭐 어찌됐든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미래 바뀌면 또 바뀐 모습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면 사주에는 또 미래에 대한 얘기 더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건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사주를 봐야 알아. 뭐가 더 중심이었는지는 또. 그러니까 무조건 차쌤은 과거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판단.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뚱뚱하다 마르다 몸 좋다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이걸 너무 일반인한테 너무 타이트한 기준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타이트한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너무 타이트해. 타인을 판단할 때는. 근데 나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그런 생각도 또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준. 이게 기준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말이 자주 바뀌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되게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어떠한 말이라든가 나의 생각에 되게 그래도 기준은 되게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되게 고정된 형태. 그래서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좀 되게 저는 처음에 그거를 좀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 나에 대해 내가 어떠한 타인을 보든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현상을 보든 그 기준이 되게 타이트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되게 좀그 기준을 되게 견고하게 만들면은 말할 때도 되게 일관성이 있고요. 나의 행동에도 일관성이 있고 움직임에서도 일관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예인 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제가 말을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그 사람의 직업 치고는, 프로 치고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일반인.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는, 그냥 어떤 다 전혀 관계없는 직업군. 뭐 이럴 때는 전혀 그렇게 타이트하게 고정해서 자꾸 얘기할 수는 없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없으면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당해요, 사람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원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적 기준, 이런 것들이 늘 그때그때 바뀌고, 내 중심으로만 보고, 아, 나는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회가 왔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살면서 별로 그렇게. 운이 좋아서 기회가 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운이 좋아서 온다는 기회의 느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뭐 좋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운이 좋아서 어떤 기회가 왔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 사주 나쁜 사람들이 느끼는 운이 좋아서 오는 기준이랑 되게 다릅니다. 그게. 예. 그게. 돼지고양이님, 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접목하기가 살짝 힘들대죠. 예, 그쵸. 예. 어렵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인지하려고 노력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죠. 예. 시금석님, 근데 최근에 이은지 씨 유튜브 채널 우연히 봤는데, 진짜 엄청 예쁜 척 하시는 것 같았어요. 차쌤 말씀. 근데 생각해봐. 이은지 씨도 개그맨 치고는 어떻게 보면 예쁜 거예요. 그쵸? 개그맨 치고는. 개그맨 치고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은지가 뭐가 예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그맨 치고 예쁜 거죠.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또 배우 치고는 또 이은지를 또 예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배우분들 사주 보면요. 실제 사주는 안 예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배우를 해. 예쁘거든. 근데 배우 치고는 또 별로야.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되기도 해요. 그게. 이해가 되셨죠? 되게 어려워, 그게. 못생기진 않았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표현이 어려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많은 사주를 보고 어떠한 시야를 갖게 되니까 그게 되게 명확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예쁘다, 안 예쁘다, 일반인 치고 예쁘다, 뭐 스튜어디스 치고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성격이 좋다, 일반인 치고 어떻다, 각 특정 직업별로 그거에 비해서 어떻다. 이게 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사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주는 그 기준을 되게 명확하게 좀 잡아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물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주를 가졌다고 해서 그 한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사주마다도 그게 다 다르다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 유전적으로 어디까지 벌어지고 어디까지 좁혀지겠구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되게 기준을 명확히 잡으면 사는데 흔들림도 없고요.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인생에 되게 많은 고달픔이 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루리님 안녕하세요. 다느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의 라방 주제는 조금 앞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주제를 거의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 살짝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너무 빠른 그 사람의 순간적인 모습만 갖고 그냥 내 의식대로 판단하지 말자. 뭐 이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상황이거나 어떤 기준이 되게 명확해야 된다. 뭐 이게 되게 주제라고도 볼수 있겠다.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되게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할수 있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사주 상담을 할수 있을까요? 그쵸? 제가 기준이 없는데. 첫인상만 보고 섣부른 판단은 금지. 조금 비슷하지만 그건 조금 더 깊이가 없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앞부분을 더 이해를 전체적인 걸 들으시면은 그게 또 느낌이 약간 다르다는 걸알것 같아요. 예. 아, 플라비안님. 아, 오늘 늦으셨나요? 제가 공지 없이 해가지고, 예. 아무튼,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장명도 그렇고, 저만의 다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그, 태결도 그렇고. 정확히 있습니다. 그 선, 어느 선. 이게 되게 다, 저는 이게 고정관념이랑 달라요.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잡는다는 고정관념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거, 내 어떠한 사물이든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볼때 기준을 잡으라는 거를 뭔가 되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다님, 근데 유전으로서 예쁜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어요. 사주. 근데 그거는, 그러면, 되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형제 사주도 좋고 예쁘게 나오거나, 좋고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사주도 되게 좀 정돈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가족 사주 보면 좀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도, 만약에 실제로 안 예쁘다, 이 사람은 사주에 비해서 좀덜 예쁜데라고 해도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나이 들어서 외모가 더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예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뻐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은 젊었을 때 예쁘면 지금 나이 먹어서 안 예뻐진 거면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겁니다. 자꾸 그 순간적인 지금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인생 전체를 좀 늘어뜨리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